안녕하세요, 바베큐 요정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국내산 삼겹살을 이용해 한국인의 입맛에 딱 맞는 짜지 않은 훈연 베이컨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포장을 벗기고 키친타올로 핏물을 꼼꼼히 제거해 줍니다. 삼겹살 한 판을 3등분으로 나누어 가운데 부분은 로스용으로 사용하고 앞 뒤쪽을 사용해 베이컨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입자가 큰 천일염과 황설탕을 준비했습니다. 입자가 큰 천일염을 사용한 이유는 설탕과 소금의 양을 확인하기 위해서 입자가 다른 소금과 설탕을 준비해 봤습니다. 소금과 설탕을 삼겹살 살코기면 위에 전체적으로 표면을 덮을 정도로만 뿌려줍니다. 나머지 한 덩이도 소금 설탕을 똑같이 뿌려주고 메이플 시럽을 추가해 줬습니다. 뚜껑을 닫고 틈이 생기지 않도록 랩으로 한 번 더 꽁꽁 싸매어 줬습니다. 일주일 냉장 숙성 후 훈연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주일 후 고기를 열어 보겠습니다. 소금과 설탕이 녹고 고기에 수분이 빠지면서 고기는 아주 약간 단단해졌습니다. 소금과 설탕의 양을 많이 쓴 게 아니어서 돌덩이처럼 단단하진 않았습니다. 고기를 찬물에 헹궈주면서 겉면에 묻어있을 소금과 설탕물을 제거해준 후 키친타올을 이용해 수분기를 잘 닦아줍니다. 오늘 사용할 그릴은 웨버 그릴 스모커 57 사이즈입니다. 웨버그릴 기본형보다 훈연용으로 사용하기 훨씬 유리하고 좋습니다. 바닥 부분에 수통이 있고 중간에는 물통도 있어 수분 유지와 온도 유지에 아주 훌륭합니다. 성형탕과 스타터 훈연칩을 사용하겠습니다. 강아지에게 훈연칩을 간식인 척 장난도 쳐봅니다. 스타터에 토치로 불을 붙이고 어느 정도 수세 불이 붙으면 맨 윗칸에 고기를 올리고 뚜껑을 덮어주겠습니다. 1시간 후 중간 점검 해보겠습니다. 그릴의 온도는 110도에서 120도 정도로 아주 잘 유지가 되고 있으며 훈연도 훌륭하게 되고 있습니다. 고기 색깔은 밝은 갈색을 띠고 있습니다. 4시간 후 고기는 짙은 갈색을 띠고 있으며 훈연의 향과 달큰한 향이 침샘을 자극합니다. 고기 내부 온도는 70도이며 쿠킹 오일을 씌워서 1시간 정도 레스팅해 주겠습니다. 1시간 후 베이컨을 한번 썰어 먹어 보겠습니다. 저는 발색제를 사용하지 않아서 처음 썰었을 때는 아주 보기 좋은 핑크색을 띠지만 공기와 마찰이 일어나면서 고기색은 갈색으로 변하게 됩니다. 저는 판매용이 아니고 보관도 냉동보관으로 하기 때문에 따로 발색제를 첨가하진 않았습니다. 베이컨은 아주 야들야들하니 간도 싱겁지도 짜지도 달지도 않고 아주 딱 적당했습니다. 하루 정도 냉장보관 후 두껍게 썰어 베이컨 스테이크도 만들어보고 얇게 썰어 베이컨 샌드위치와 베이컨 팬케이크까지 만들어 보겠습니다. 베이컨 스테이크는 아스파라거스와 토마토를 함께 구워 보겠습니다. 두껍게 썰은 베이컨을 그릴 위에 올려 십자 모양을 만들어 주고 토마토와 아스파라거스도 함께 구워 봤습니다.
아스파라거스 먼저 올리고 그 위에 두껍게 썰어 구운 베이컨을 올리고 토마토와 홀그레인 머스타드를 올려 마무리해 주었습니다. 두껍게 썰어 먹어도 짜지 않고 야채와 머스타드를 곁들여 먹어도 아주 부드럽고 맛있었습니다. 다음은 베이컨 샌드위치. 먼저 테스트용으로 햄버거 빵에 두꺼운 베이컨을 얹어 만들어 보았는데요. 생각보다 어울리지 않아서 실패했습니다. 냉장 보관해서 딱딱해진 베이컨을 최대한 얇게 썰어 프라이팬에 한번 볶아준 후 치아바타 빵에 머스타드를 발라 양상추와 토마토와 함께 만들어 봤습니다. 샌드위치는 역시 얇은 베이컨과 훨씬 잘 어울립니다. 마지막으로 팬케이크를 구워서 그 위에 얇게 썬 베이컨을 한번 볶아서 얹고 메이플 시럽도 팬케이크 테두리에 뿌려준 후 베이컨에서 나온 기름 위에 계란 후라이도 써니사이드업으로 구워서 팬케이크에 올려줬습니다. 팬케이크와 베이컨, 계란의 조합은 브런치용으로 아주 훌륭합니다. 오늘 짜지 않은 한국인의 입맛에 딱 맞는 베이컨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과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